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전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귀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 길 가운데 어떤 방해나 어떤 일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봐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나와 우리 귀한 은혜 받고 함께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 너무 시내에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또 저기 오르간도 너무 좋은 거다 보니까 또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리하는 기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저기 밑에 그 아피시에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10월 달까지 그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저씨랑 얘기했을 때는 아마 한 9월 달 정도까지 해야 돼서 그래도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아저씨가 감사하게도 한 달 동안 바캉스를 갔다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위에 쌀에 오는 일은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프랑스 교회가 또 영적으로 잘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되게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디모데전서에 이제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영적 제자였던 영적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디모데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전쟁들은 그 전쟁의 이름을 붙일 때 뭐 전쟁이 이루어진 그 장소를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장소가 일어난 그 연도나 그 해에 대해 그 날짜에 따라서 이제 전쟁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6.25 전쟁이 6월 25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 참가한 나라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뭐 청일전쟁, 뭐 러일전쟁 뭐 이런 식으로 그 참가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의 이름들을 이렇게 짓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영적 전쟁은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며 언제 일어나는 일이며 누가 참여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한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리고 즉 크리스찬의 삶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과연
어디서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전쟁이 다른 뭐 어디 뭐 걸프전은 걸프만에서 했을 거고 뭐 워털루 전쟁은 워털루에서 했겠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 영적 전쟁이 매일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치러지는 이 전쟁은 바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지를 로마서 8장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과 매일매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첫째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순종한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넣어 팔아넘긴 가론 유다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해 보면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유다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라기보다 유다가 그렇게 하게끔 그 이제 유다에게 사단이 그 생각을 넣어줬고 안타깝게도 그 유다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그냥 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사단도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성령님도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죄로부터의 유혹, 그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라고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로 이 여섯 가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여섯 가지 무기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러야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히 이 여섯 가지 무기 중에 한 가지 우리 인내라는 그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리즈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뭐 저렇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전 이유를 알았어요. 이렇게 한 가지 이 모든 그 여러 여섯 가지 주제를 한 번에 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시리즈식으로 이제 다음번에 다른 무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두 번째 무기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스트리아 다녀오시는 분들은 다녀오셔서 뭐 따로 이렇게 들어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히 이제 그 이 무기 중에 이 인내란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상품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민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민족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어떠한 민족을 이렇게 특성을 봤을 때 그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딱 그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바로 민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국가의 한 국가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뭐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민족의 그 국가의 사람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에게 아주 대표적인 민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성이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왜 빨리빨리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격이 다 급하고 그리고 다 빨리빨리를 인생에 살면서 최소한 뭐 100번 이상은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행정처리도 다 빨리빨리 그리고 서비스도 빨리빨리 식당에서도 음식이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길에서도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막 클락선 누르고 막 추월하고 난리가 나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이 프랑스에 와서 이제 생활을 이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나라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그 저기 그 주토피아 영화 봤어요? 그 주토피아 영화에 보면은 그 토끼가 되게 막 급해 죽겠는데 그 하는 것처럼 이 프랑스 사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봤을 때는 그 동물처럼 그 느림보 동물처럼 그래 느리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게스에서 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계산하던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왔다고 막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막 대화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속이 막 타오르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당연하고 새 노멀 그냥 그렇게 당연하듯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완전히 우리나라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한국에 갔을 때 정말 성격이 급하다는 걸 느낀 게 제가 이제 이렇게 KFC인가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걸어오시더니만 줄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다이렉트로 그 주문을 받는 아가씨에게 딱 가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햄버거 다섯 개. 저 뭐 깜짝 놀랐어요. 그 줄을 안 쓴 것도 그런데 그 여자에게 뭐 햄버거 다섯 개를 주세요. 이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햄버거 다섯 개니까 그 여자가 너무 당황해서 저 손님 저기 뒤에 가서 줄을 쓰셔서 주문하시니까 아저씨가 햄버거 다섯 개. 딱 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저 아저씨는 어떻게 성격이 저렇게 급하십니까? 자기 기다릴 수도 없고 모든 문장을 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성격을 우리가 타고났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도 다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빨리빨리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됐고 그런 성격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빨리빨리 민족성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걸 나눴지만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개신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연구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 있는 개신교 교회 숫자가 얼마만큼 많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체 슈퍼마켓보다 조금 적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지 알겠죠? 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 모든 숫자보다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그렇게 많이 발전, 지금 현재는 한 30% 정도가 개신교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이즘이 이제 들어올 때, 천주교를 통해서 먼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보통 있는 일들처럼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조선시대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비들이 이제 막 이제 공부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공부하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공부할 책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쇄국정책. 몰라요? 전 한국에서 중학교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한국에서 배운 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세국정책. 세국정책을 누가 하셨어요? 그렇죠. 아, 다행이네. 아셔서 다행이네요. 기억력이 감퇴하시지 않으셨네.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가 그분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조선시대가 거의 시작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세국정책을 했는데, 왜 세국정책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이제 서양 나라들에게 알려지면 공격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나라에 왔던 이제 처음에 왔던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오고 나서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시내, 우리나라의 뒤에 산들과 시냇가들에 가보니까 그냥 금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 금을 시냇가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 아세요? 그 금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그걸 이제 그 발견을 안 하고 국가에서 그 금을 채취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놓은 것을 보면서, 이게 그 왕의 생각에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알려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게 금이 막 어느 땅 어디에나 널려져 있는 땅이라는 걸 알려지게 되면 너무나 쉽게 공격당하고 이제 침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살자 해서 문을 닫게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외국인도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었고 우리나라 사람 자체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이제 선비들이 외국에서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외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그 천주교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천주교 선교사님들은 그냥 복음만을 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서양에서 오면서 서양 문물이나 서양 문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중국 왕이 당신네들의 서양의 그 문화와 그런 문물들을 배워보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교수로 초빙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과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다가 그들이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르치는 척 하면서 옆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그것에 대한 책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 책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수입이 되다가 이제 선비님들이 이제 뭐 서양에 대한 이제 그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서양에 있는 그 종교에 대한 책을 공부하다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종교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죽을 수가 있고 우리를 위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나라 선비님들이 그냥 책을 읽다가 스스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잘 믿으려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설교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세례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성찬식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성격이 빨리빨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앉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쇄국 정책이 없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선택한 것이 우리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베이징에 계셨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배우길 원하니까 나에게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모든 그 교리에 대한 책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니까 그때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일단은 대한민국이란 땅에 크리스찬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땅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난 당신에 대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나에게 나는 그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놀래서 그분을 이제 결국은 이제 세례를 주게 되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돌아가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승훈이란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땅에 돌아가서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세례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카톨릭 그 카톨릭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어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그냥 책을 읽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때 조선시대에 문물이 이제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중국에까지는 와 계셨는데 조선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찾았던 유일한 방법이 그때 이제 중국과 이제 그 이제 한국 그 국경 중에 조선문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문이라는 도시가 유일하게 중국 사람과 서양 사람과 또 조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떤 물물 교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상가가 있는 그 어떤 그 시장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유일하게 서양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허가가 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로스란 선교사님이 그 땅에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조선인들을 조선 상인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조선 상인들은 당연히 복음에 관심이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그 핑계를 대면서 이제 한국말을 이제 좀 배우는 척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성경을 선물해 주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을 선물을 받았지만 자기는 그거에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던져놓은 성경을 그 아들이 이제 백홍준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책이 도대체 뭔가 하고 혼자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아 이건 도대체 이 종교는 뭐냐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고 또 아무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 또 중국 땅에 찾아가서 로스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그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 바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밖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막 복음을 전해주시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고 빨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접하는 이 역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한 역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사실 이 빨리빨리라는 이 민족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반대로 너무나 우리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잃는 것도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승리로 이끄는 이 여섯 가지 무기 중에 하나인 이 정반대되는 이 빨리빨리 성격은 결국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우리를 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빨리빨리를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내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바심입니다. 우리는 이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상대는 바로 이 조바심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조바심이 생깁니까? 바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조바심을 가지고 막 긴장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바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서만 봐도
이 사람이 조바심을 갖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 조바심이 있으니까 막 다리를 떨고 막 손톱을 물어뜯고 막 이런 그런 행동들을 하고 얼굴에도 보면 자기는 막 포커페이스인 것처럼 자신은 절대 막 그 아무 조바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모든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걱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얼굴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조바심이 갖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막 섬긴다고 하고 막 선교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은 막 근심 걱정 그 조바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바심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냥 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던 그에게 갑자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다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왕으로부터 준비되고 막 왕궁으로 데려가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인내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고 인내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사울 왕에게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 분명히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영이 사울 왕을 막 괴롭게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가 그 신하들이 그러면은 그 당신을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해주면 당신이 그 아픈 곳에서 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때 뽑혀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사울왕이 정말 저 사람은 마음에 든 사람이다 하고 내가 데리고 있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그냥 돌멩이로 그냥 하나로 그냥 다윗을 쓰러뜨리면 안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목을 베어서 사울왕 앞에 나아가자 사울왕이 뭐라고 물어본 줄 알아요? 쟤가 누구냐? 쟤는 누구냐?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기에 쟤는 좀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앞에서 막 수금을 막 그렇게 타던 사람이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냥 쟤는 한낱 그냥 한 그 연주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인물에 관심도 없고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그날 다시 한번 그렇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그 충분히 인간으로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 또 어떤 일을 당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어려움을 줬지만 그는 그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의 인내는 그 다윗의 인내는 그 사울이란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인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인내였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마도 그의 마음에 붙잡았던 말씀은 이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빨리빨리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빨리 응답이 와야 되고 빨리빨리 만약에 다윗이 내가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 내가 사울이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일도 없고 내가 사울이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이런 어려움도 처할 일도 없는데 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빨리 당장 왕을 즉위식을 안 하냐고 그런 조바심을 그가 갖고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 그 꿈을 이루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은 아주 오랜 시간
조바심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대로, 그 이상대로 바로 금방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면, 그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도 당할 일도 없었고, 애굽의 사람의 종으로 살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범으로 취급당하면서 감옥에 정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도 그가 당할 일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이뤄지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인내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꿈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또한 무엇을 위해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크럽게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바심을 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도 걱정 근심하게 또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조바심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내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그 행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이 조바심이 공격해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21장 45절을 읽는데 정말 이렇게 탁 한 대를 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는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하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바심을 가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3일 금식을 하기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막 계속해서 막 사단은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3일만에 응답해 주셔야 돼, 3일만에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3일 동안 그렇게 결단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3일만에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3일에 결단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1시간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세 달 뒤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3년 뒤에도, 어떻게 보면 죽은 다음에 응답을 주시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명한 설교가였던 그 필립 브룩스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인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참지 못하는 그 약점 때문에 그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또 참지 못하고 더욱 막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은 또 무엇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나에게 더 큰 고민은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다는 것이오. 나에게 아무리 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급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인내를 욥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나는 그냥 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그냥 내가 인내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그 조바심을 물리치고 인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인내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 하나님의 뜻에 지금은 아니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거야. 나는 그때까지 인내할 거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우리 그 믿음의 찬양 우리 고백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정말 그 크신 사랑과 인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 가운데 있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날에 손 내밀어 잡아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 주님만 바라보느라 주 바라보느라 시험이 한번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 이 시간 나의 손을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네 이름으로 가 마다마다 주님을 포기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나의 손을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이름으로 걸어가리.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인내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그 조바심과 싸워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은 내가 하는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내 생각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삼창을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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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절에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파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내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조바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그 인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넘어졌을 수도 있고 쓰러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께 우리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상테티엔과 또 마르세유 그리고 또 비시 스트라스부르 또 낭시에 그곳에 이제 우리 귀한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들이 정말 비록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그 자신들이 매일 삶에서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그들에게 정말 인내를 허락하셔서 정말 그들이 정말 그 어떤 순간에도 조바심을 가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지금 현재는 지금 문이 닫혀져 있는 우리 껑교회와 또 뚜루교회 또 그곳에 또 새로운 식구들이 언제 와서 다시 교회가 열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영혼들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좋은 만남을 갖고 또 속히 또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는 다음 주에 있을 오스트리아 TD와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터키 TD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TD는 우리 파리에 있는 우리 그 지안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 할머니 고모 또 이제 고모가 이렇게 그곳에 참석하게 되는데, 정말 그들이 그곳에 참석해서 정말 반드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지안이 고모 할머니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물론 그곳 환경이 이렇게 난민들이 TD를 참석하고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번 오스트리아 TD를 통하여서 우리 지안의 고모 할머니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 참석하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도 정말 이번 TD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길 오는 길 정말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정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차를 렌트를 하고 또 다른 또 우리 정한 집사님 차를 이용해서 왕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자동차에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그 기계도 모든 기계도 만져주시고 그 자동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안에 그 자동차 안에 모든 시간이 정말 천국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오스트리아 TD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있는 우리 터키 TD도 그곳에 참석하게 될 모든 캐디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TD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석하는 우리 터키로 향하는 우리 프랑스 팀 멤버들도 그곳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좋은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우리 두 TD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프랑스 땅과 우리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이 정말 다시 정말 부흥이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조바심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인내와 믿음과 신뢰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아직 믿지 않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 기도할 때도 너무나 적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그 정말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매일마다에 치러지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들을 통하여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프랑스 땅에도 정말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널리 퍼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프랑스 땅과 우리도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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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하게 자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해서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당장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옵소서. 시험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내일 드려지게 될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네 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프랑스 예배가 있고 또 오후에 레바논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앙골라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내일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내일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정말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요즘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또 보이지 않는 또 얼굴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정말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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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가 구한 모든 것 또 당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조바심은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인내했던 것처럼 욥이 정말 요셉이 인내했던 것처럼 또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파리연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기도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든지 우리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인내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 정말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일 이곳에서 드려질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예배 땅에 뜰을 밟는 발을 정말 모든 정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내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과 기쁨과 감사와 정말 그 은혜만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또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고 계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